사천 광포만이 예정보다 두 달이나 빨리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생태 보존 가치가 높다는 뜻일 텐데요. 전남 순천만을 롤모델로 해양수산부와 사천시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무려 6만 2천여 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인 갯잔디 군락의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가족이 찾았습니다. 갯벌에선 멸종위기종 흰발 농개가 집게발을 들었다 놨다 바쁘고 희귀해양보호종 대추귀고등은 휴식 중입니다. 살아있는 갯벌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광포만 3.46제곱킬로미터가 예정보다 두 달이나 빨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내년부터 진행할 광포만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방문객센터 생태 탐방로 설치와 습지 보존 활동, 습지 교육 등이 핵심인데 특히 관광객에게 어필할 탐방로 설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생물 관찰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환경 파괴는 좀 적게 하면서 최대한 잘 잡아야죠. 사천시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남 순천만을 롤 모델로 지역 대표 생태 관광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순천만을 롤 모델로 출발하겠지만 순천만을 뛰어넘는 생태 관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연 모습 그대로의 생태 관광이 지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신한 사업 아이템 발굴에 2000년대 초 산업단지로 사라질 뻔했던 위기를 겪었던 만큼 관광 목적 못지않게 생태계를 잘 지켜내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너무 또 관광지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되면서 그리고 또 이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과 묶어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합니다. 서남해안권 철새 도래지와 광포만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등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세계유산이 되면 문화재청 예산도 따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